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으시고 상담 메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 메일 속에 그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실감이 큽니다. 무엇보다 여태껏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하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다 어려워지는지 혼란 가운데 계신 분이 그런 상담의 메일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래,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정도 가지고도 이제는 견뎌낼 수 없는 영적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물론 뭐막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사는 것이 참 잘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도쯤의 마음 가지고 견뎌낼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 위에 서는 믿음이 아니면 그러면 시련과 연단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렇게 3년을 살았다면 3년만큼 믿음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10년을 살았다면 진짜 이제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똑같은 믿음으로 계속 해만 바뀌는 식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내게 닥쳐와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이런 확신이 없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막연한 믿음,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 믿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단계에서 마음에 믿어지네요.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조차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믿음 가지고는 결국은 지치고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면 그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아무리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믿어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믿음이 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응원하시고 또 함께 걸으시고 또 여기에도 함께 계신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함을 느끼는 믿음.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간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집회 때 가능하면 간증자를 세웁니다. 이 간증은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간증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어떤 체험 위주로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교인들을.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 간증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들리게 하려고 너무 어떤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과장하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간증을 굉장히 조심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방침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간증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간증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위험하겠죠. 너무 간증을 강조하는 것도 위험성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이 사는 것, 한 주간을 살았는데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제가 아무 분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나요? 진짜 부를까 봐 걱정되시는 분. 나 아무것도 없어요.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더 위험하다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 안 가면 다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간증을 독려하는 거예요. 저는 간증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절대로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간증자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살펴봅니다. 이번 예배 때는, 이번 집회 때는 또 어떤 간증자를 세울까?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 2월 셋째 주에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간증자를 세울까? 의논을 하시더라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는 정도라면 우리는 아직 간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 간증자가 100명이나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간증할 거 있습니까? 간증할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야 될 때예요. 왜? 너무 간증거리가 없는. 한 주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 정말 난감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빨리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과 친밀한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 계명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슨 계명이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사랑에 빠지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쯤 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쉽지 않아요.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것이 안 되면 사랑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계명이기보다는 허락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며 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나도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아주 우리 사랑에 푹 빠져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에 푹 빠지는,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 것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쯤 가게 될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거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중간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방향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구하셔야 기도를 해도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의 눈이 더욱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초점이 안 맞으면 그러면 기도는 해도 힘만 드는 거죠.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지친다, 너무 힘들다, 명절 지났잖아요, 낙이 없어요. 이제는 명절이 아무것도 아닌데 명절 전에는 괜히 좀 쉬기도 하고 좀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뭐 어디 영화라도 보고 꼭 어린애같이 그런 설레는 마음 갖다가 이제 명절 끝났어요. 낙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낙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피곤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나도 하나님과 그런 사랑에 깊이 빠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안 느끼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느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귀하게 붙잡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러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도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지. 지금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질문에 대답할 마음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뭔가 무드가 잡혀야 사랑 고백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어색한 그 상황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지난주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주님과 사랑은 나하고는 지금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은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뜻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사랑한다고 말할까 봐 겁이 나요. 그렇죠? 내가 사랑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 스토커죠. 네.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되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에 빠졌든지,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상관없이 계속 확증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취소되는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병으로. 그 아이가 죽은 날이 오면요, 너무나 슬픔에 사로잡힌 몇 년째 그 딸 생각하면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딸만 생각하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울고 밤에 자다가 또 깨어서 울고.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주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개 목사야, 너 힘드냐? 즉시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잃었었다. 목사님이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연결시켜 보질 않았어요. 당신의 어린 딸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 슬픔과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까지 했었지만 그런 줄 몰랐었어요. 내 딸 잃어버리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모태신앙인, 여러분 중에서도 모태신앙인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십자가 이야기 들은 사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생자 주셨다, 무감각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하다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완전히 불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는 핍박을 견뎌가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유명한 그 술집 아들도 있잖아요. 네. 이 모태 신앙인들을 보면 분노한다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냔 말이야.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아주 무감각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것인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귀하게 붙잡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기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유기성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읽으니까 저는 너무 감격스럽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 아무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진리예요. 이걸 귀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미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짜증난다, 힘들다, 느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어려서 세상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더래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그 자매의 심정이 느껴져요. 어릴 때 아직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세상에 안 계세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모든 사람이 무서워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자체가 막막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어하는 그런 이들이 꽤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심지어는 분노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서 부모를 잃어본 이 자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것만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권투선수가, 미국의 어느 권투선수가 그 중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권투선수가 그 중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소개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살았던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던 집에는 거의 밤 한밤중에 새벽에나 집에 들어오고 그때마다 엄마가 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집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면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때마다 그렇게 엄마가 귀찮고 기다려주는 것조차도 싫고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 왜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느냐 그러고는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이제 권투선수가 됐는데 어느 날 일본에 가서 권투시합을 하고 있는 중에 소식이 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 시신이 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가까이 가서 볼 엄두가 안 나더래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 이 세상에 엄마처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나와 말 한마디 하고 싶어 하셨는데도 나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학생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엄마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라.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라고. 그 중학교 아이들이 다 울어요. 그 권투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늦게 깨달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왔었느라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철이 들 만큼쯤 됐을 때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의 특별한 어떤 배려나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지만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셨어요. 교우들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으세요. 네. 설교를 잘하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못한 때는 영 얼굴 안색이 달라지시는 네. 감사하긴 한데 영 부담스럽기도 해요. 네. 잘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영 태도가 달라지시니까. 그런데 어떤 교우들은 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참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저에게 뭘 특별하게 뭘 많이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사랑 때문에 견뎌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받지 못해서 나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요 다 그림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는, 무조건 기다려주는,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할 정도예요. 이렇게 사랑하셔도 되나?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도 되나? 이렇게 배반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기다리셔도 되나? 믿어지지 않을, 믿어지면 벌써 은혜가 아닙니다. 계산이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측정이 되면 은혜가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딸 바보 아빠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 바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유, 정말 그럴까? 베드로를 보시라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때 사랑하느냐고 물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이 일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만나는 눈이 뜨여야 사랑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러면 원망, 불평 다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 다녔다면 불평 안 하는 것이 이상하겠더라고요.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요르단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갔던 80명의 우리 교우들이 다 동의했어요. 불평한 게 당연하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상하지. 우리가 다 동의했다니까. 네. 그런데 유일하게 불평 원망 했다는 말 한마디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형편이 어려운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모세는 왕자로 살았어요. 진짜 불평해야 된다면 모세나 그렇죠. 나이도 80이 넘었고. 근데 모세는 원망이 없었어요. 이유는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늘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이 없어야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까지 하게 돼요? 올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올바로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 일이 되어집니다. 늘 교우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한순간에 뜨겁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시려나? 이번에나 그런 체험을 내가 얻으려나? 그러면 평생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나요.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세요. 그래서 용서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주님을 주목하는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은 하게 되더라고요. 결심을 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니까.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고백하게 하는 것. 마음으로는 느꼈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아신다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그런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입에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요. 아직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과 실제로 결혼식을 한 것과 같아요, 달라요? 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그러면 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결혼식이 중요해요. 아유, 무슨 그런 형식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언약의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서약인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뭐 좋은 식사를 준비한 게 결혼식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갈비탕 하나 준비를 해서 우리 결혼식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한국 사회가 결혼식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하객 대접을 갈비탕으로만 담임 목사가 좀 고집을 부려서 조금 불편하신 교우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대접을 받은 게 아주 굉장히 거창한 뷔페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어요. 갈비탕이라고. 그렇게 하실 거면 교회에서 하시고 저도 주례를 기쁨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뷔페냐 뭐 갈비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입으로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약속을 평생 지키고 사는 게 결혼이거든요. 코스타에서 만났던 어떤 자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오늘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기뻐하지 않고 영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말을 하더라. 내가 먼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 기분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타나 주시거나 무슨 뭐 신비한 말씀이 들리거나 하다못해 뭐 몸에 진동이라도 오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겠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무슨 증거도 없는데, 내가 먼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매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자매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자매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자매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사실을 먼저 믿으세요. 자매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매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 자매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지. 알아듣더라고. 울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참 놀라운 은혜를 그 자매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해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더 어떻게 더 표현해요?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짱 결혼식이 된 거예요, 결혼식.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고백하셨죠? 나도 고백하죠. 만왕여왕 예수 그리스도는 유기성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신부로 맞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유기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 불편하세요?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네. 나 유기성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신랑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것도 많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번 성지순례 네 번째 순례길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요. 조금 더 가면 제가 가이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 장로님들과 같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여행이 될 거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뭐 전에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는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풍랑도 만나고 비도 맞고 뭐 좋았던 일도 참 많았지만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거의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짐들이 막 쏟아지고 진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성찬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는 선상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풍랑을 주셨어요. 권영원 목사님하고 이제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난감해요. 나와서 받으라고 그러면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져도
우리가 쓰러집시다. 그래서 다 배전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저는 제가 힘든 줄 알았더니 권혁원 목사님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도주가 뒤집어질까 봐. 하여튼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아, 이번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데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요. 너무너무 뜨거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찬을 하는 것도 너무 은혜지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거기서 같이 나누고 고백하는 성찬을 했다는 것. 편안할 때, 모든 게 좋을 때,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들이 많을 때 그때 성찬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은 풍랑 속에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성찬, 아, 이건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도 너희와 하나다. 너희는 나와 한 몸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형편이 어려우면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 때 더 깊어져요. 이번 성지순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주일에 말씀드릴게요. 네, 성지순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할렐루야 교회 담임하셨던 김상봉 목사님 그 막내딸이 16살 때쯤인가 한번 어느 쇼핑을 같이 나갔다가 아빠한테 반지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왜 반지가 필요하니? 하나 예수님과 결혼 반지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귀하기도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뭐 20개라도 사주지. 그리고는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 결혼 반지다. 16살 때 그 딸이 그 예수님과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는 그다음부터는 진짜 예수님과 결혼한 것처럼 살더래. 남학생 만나는 것도 없고 뭐 교제도 없고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서 뭐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뭐 그 뭐 다른 문제 신경 쓸 것도 없고 그죠?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계속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조금 마음에 걱정이 좀 되려고 그러는데 와서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무슨 남학생을 보거나 청년들을 보면 전혀 마음도 없고 난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너무 만족스럽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을 접었대요. 그래 결혼하거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면 좋지. 근데 한참을 지나서 독신의 은혜사가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어떤 형제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결혼을 했냐 안 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정말 나는 결혼한 관계다 이 믿음 하나 분명히 갖는 거예요. 결혼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러나 이미 결혼한 관계는요 서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결혼은 깨어질 수 없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았다가도 작은 일 하나로 그냥 영원히 결별하기가 쉽지요. 결혼하지 않은 사이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관계,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비몽사몽간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깨요. 주무시는 분도 다 깨요. 사랑의 고백을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슨 고백하는지 알고 그런데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주님과 사이에는 이미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이 깊은 주님의 사랑의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속에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